예, 안녕하세요. 예, 찬양 감사드립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 먼저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크신 은혜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살아가는 목적도 모르며 사단마귀 유혹을 쫓아 죄만 짓고 살던 저희들을 먼저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심판받아주시고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천국 소망 두고 살아가게 하신 것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세상과 구별시켜 몸된 교회에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더욱더 감사합니다. 머자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한날 허락하시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 모여서 교제 돌아가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교훈과 위로와 책망을 받아 주님 앞에 설날 생각하고 하루하루 삶이 헛된 삶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어떤 형편에 무엇을 하든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자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병 중에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계신 분들도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저희들을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찾으시겠습니다. 15장 57절 58절 예, 찾으셨으면은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매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회자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김해교회에서 왔습니다. 김해교회 어디 있는지 알죠? 김해에 있습니다. 부산 옆인데요. 그래도 이제 도시가 어제 저녁에 와서 전주 시민이 한 몇만이나 되는가 물어보니까 김해보다는 그렇게 조금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김해가 지금 한 53만, 54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주 이러면은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 이제 신대성 목사님 처음 계실 때 교회당 지을 때 93년도에 한번 건축할 때 이제 다녀간 기억이 나고요. 이제 올 이번에 제가 세 번째인데
문 목사님 계실 때 한번 다녀갔고 우 목사님 계실 때 한번 다녀갔습니다. 지금은 우리 동계 수련회 하면은 지역별로 하는데 옛날에는 서울 중앙교회에서 이제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좀 기억나는 게 우리 소연섭 장로님이 이제 그때 지금 목사님이시지만은 신 목사님 여기 계실 때 양 잡고 소 잡아서 신께 바치자. 그 기억이 이제 멘트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미리서 구원을 받고 열심히 희생하시고 수고하시고 신앙생활 먼저 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뭐 이 전주교회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죠.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로 여자로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필이면은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 땅에 이런 환경에 이런 집안에서 우리 지금 각각 남자 여자로 태어나서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는데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먼저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그래서 소망은 없었는데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소망이 생겼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했는데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이 방금 이 15장은 소망장입니다. 부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죽어도 다시 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지나서 이렇게 만났지만은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남아있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늘나라에 먼저 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무리를 떠나서 다른 데 있는 곳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되고 많은 부를 누리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다고 해도 시간 지나면은 결국은 죽습니다. 김해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올 여름 수양에 3주 기간에 세 사람이나 돌아가셨어요. 감사한 것은 다들 이제 구원받고 돌아가셔가지고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원래 54살이었어요. 자매님인데 췌장암으로 이제 한 1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더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췌장은 회생하기가 힘든다는 것도 알고 너무나 고통이 있기 때문에 통증 없이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자, 그 마음으로 항암도 하고 여러 가지 자연요법도 했지만은 안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셨는데 가니까 거기에 있는 간병인들, 간호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가족들 병원에서 이제 있는데 교회 성도들이 신방을 가고 하니까 이제까지 간병인 생활을 그렇게 많이 해봤지만은 환자가 이렇게 편안하게 소망 가운데 더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 이런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들은 영양제를 주고 배에 복소가 차니까 시술을 하면은 생명이 좀 연장되지만은 환자가 싫어했습니다.
여기 시술을 한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생명이 조금 연장되는 것밖에 없는데 어차피 저는 죽을 사람인데 그냥 통증 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제 안 했어요. 음식도 안 먹고. 그래서 이제 그 간병인도요, 마지막에 있으면서 이 사람 가족들을 통해서요, 거기서 말씀을 듣고 간병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나중에 따라오세요. 뭐 지금도 그 소리가 생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돌아가십니다. 저 어릴 때는 저기 지금 이제 삼성그룹의 옛날 회장님 소천하셨잖아요. 이병철. 돈신지 알았어요, 그때. 돈병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아들 이건희 회장님. 모르겠어요. 이제 확인은 안 해봤지만은 소문은 그래요. 재산이, 개인 재산이 한 80조 된다는데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 많이 권력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그래서 우리 구원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성경대로 살아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고 그 본 사람 중에 500명이나 됐는데 사도 바울 당시에 태반이나 살아있었고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여줬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소망이 있다면은 왜 그렇게 교회에서 분란이 있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교회적으로 또 죄가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법적 소송이 있는데 세상에 있는 법을 빌려서 재판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그렇게는 안 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가 확정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 앉아있지만은 하나님과 자기 본인만 아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아 있을까? 정말 소망이 있을까? 그러면은 왜 나는 살아오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변화가 되지 않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꼬집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 얼마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오늘날 왔다 갈 수도 있고 수요일날 성령 강연회 때 빠지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듭나지 못하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거듭난 사람답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자기에게 비춰봐야 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88년도에 이 말씀을 들었어요. 구원을 받고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어떤 분이 구원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소리는 잘 들립니다. 그래서요,
연말에 동계수련을 가야 되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아내는 1월 달에 구원을 받고 제가 12월 달에 구원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신앙을 세우려고 동계수련에 가라고 했는데 저는 안 간다고 했습니다. 왜? 용돈도 주고 회비도 내주고 양복도 새로 한 벌 해줄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때 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못 갔어요. 속이 상해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큰 약이 된 거예요. 동계수련에 안 가고 아이들 둘 처갓집에 보내고 저 혼자 제가 말씀을 들었던 그 테이블 구해가지고 구원 점검했습니다. 구원이 아니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이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데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2박 3일 동안 테이블 들었는데 성경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그 카세트 테이프 수도 없이 켜놓고 확인하고 찾고 해서 다 했습니다. 맞는데 왜 구원이 아니라고 하지? 동계순인회 끝나고 처음 비디오 테이프 내려봤어요. 1월 달에 어느 집에서 비디오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구원 확인하러 갔고 친구 부인하고 같이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인도에서 갔어요. 맞는데 3월 달에 또 비디오 집회를 하는데 제가 2월 달에 또 비디오 집회를 하는데 저는 또 구원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때 여동생하고 장모님 모셔가셔요. 저는 맞는데 뭐가 구원이지? 그래서 3월 달에 직접 이제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할 때 그때 가족들이 많이 갔습니다. 남동생, 여동생, 처제들하고 저는 또 구원 확인하러 가고 구원이 맞는데 왜 아닐까? 저는 전혀 교회 다니지 않다가 처음 교회 갔습니다. 저 눈을 보세요. 제가 그냥 넘어갈 사람인가? 아내를 올바른 교회에 보내려고 제가 교회 알아봤습니다.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부흥회 하는 데 가보고 제가 우리가 지금 속해 있던 이 교회에 그 해에 5월 달부터 나와가지고 교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상태에서 계속 나온 것이 아니라 가끔씩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12월 달에 저도 말씀을 듣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 받은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걸 믿지 뭘 믿냐고. 그러니까 가장 초보적인 건 줄 알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이 사람 만나서 결혼했고 어떻게 말씀 듣게 됐고 앞으로 술 담배 끊고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인쇄했어요. 예수님 피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 피 얘기 안 했다고 구원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는 것은 표현력이 없어서 얘기를 못할 수도 있고 기본적인 거라서 얘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진 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그런 사람이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1대1입니다. 누가 책임져 줍니까? 누구 핑계 대서도 안 돼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이 와도 세상에 살아가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에 있는 것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 위에 있는 것은 신령하고 영원한 것. 올란에 시작한 지가
벌써 11달이 다 돼가고 이제 한 달 지나면은 동계수련회 시작해야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은 좀 아쉬운 것도 없습니까? 내년에는 잘해야지. 이것이 계속 연결되면은 연속이 되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는 삶, 후회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하루하루 잘 살아야 한 달 한 달 잘 살고 한 달 한 달 잘 살면은 1년을 잘 살고 이것이 연속되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게 책망받을 것이 없이 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세상에 있는 일들은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육신은 하고 나면은 후회의 연속이에요. 괜히 했다. 괜히 했다. 근데 주님 일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우선 하기 싫습니다. 희생하기 싫고 봉사하기 싫고 시간 내서 하기 싫습니다. 시간 지나면은 아쉽습니다. 더 못해서 더 못 드려서 아쉽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3절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산 소망이 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거다. 하늘에 있는 것은 신령하고 영원한 겁니다.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면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위의 것 생각하면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래서 로마서에는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과 영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이 혼의 작용이 마음 생각 정신입니다. 육신 쪽으로 생각하면 육신 쪽으로 살 것이고 영 쪽으로 생각하면 영 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위의 것, 소망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땅에 있는 것, 썩어 없어질 것 생각하는지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자기 그게 인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도 끝나고 나면은 나는 뭘 해야지 생각하면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뉴스에 보면은 거기에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라고 하지만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주말이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동차 핸들이 정선 카지노 쪽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그리 했기 때문에 그리 가는 거예요. 생각하면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환경이 주어지지 않고 건강이 허락하지 않고 이 경제적으로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 주어지면 생각대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는 돈 번다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로또 복권 당첨되면은 생각대로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살겠다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정도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골로새서 1장 5절 5절 6절 읽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소망을 위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내가 소망이 있다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 딱 아실 것 아니에요. 서두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다고 했죠. 저도 보면은 구원을 못 받았으면은요, 열등 의식에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5남매가 있는데 아버지는 키는 컸고 어머니는 키가 작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비교하면은 제일 못난 부분만 속 빼닮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태어난 것부터 불평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키가 컸거든요. 제가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키가 작아요. 아버지는 피부가 하얗어요. 어머니는 새카매요. 그러니까 엄마 닮았어요. 엄마는 또 눈은 쌍꺼풀이에요. 아버지는 쌍꺼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은 또 아버지 닮았어요. 그러니까 구원 딱 받고 나니까 그래, 나는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이렇게 태어났구나,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만났구나,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이 구원을 받았구나, 이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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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네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감사, 감사, 감사입니다. 가을이 되면은 왠지 쓸쓸하고 남자의 계절, 한 해가 지나가게 되면은 뭔가 이루지 못하면은 허전합니다. 다 그러니까 힘들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외로운 가을날 없어져 버렸어요. 외로울 시간이 없어. 얼마나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시간 지나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럽니다. 여름 수양했대요. 제가 처음 구원받고 이 친구한테 전도를 갔는데 그때 저에게 삿대질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 다시 못 갔어요. 온 가족들이 교회 다녔습니다. 제가 안동에 있을 때인데 이 친구가 다른 사람을 통해가지고 전도대가 거기 왔어요. 구원받았어요. 찾아왔어요. 수희야, 내가 지금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지만 왜 네가 처음 와가지고 전도할 때 내가 그때 구원을 못 받았던 거, 만약에 그때 구원받았더라면 너처럼 그렇게는 못 됐을지라도 내 인생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거다. 왜 어떻게 됐는데? 부모님 두 분 다 구원 못 받고 돌아가시고 자기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아내하고 이혼해가지고 있고 자기 동생 병들어 죽었는데 구원 못 받고 돌아 죽었고 완전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것 생각하면 감사한데 그때 구원 본 것 못 받은 것이 원통하다는 거예요. 미리 알았으면은 부모님에게 이 동생에게 가족들에게 전도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내 하나 구원받고 천국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면은 십자가 옆에서 달려 죽은 한쪽 강도처럼 그렇게 구원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목적이라면은. 근데 왜 나를 미리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만드신 것도 하나님,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 그러면은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아와 살아왔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계시죠? 자녀들이 있죠. 내 속으로 난 자녀들 지옥 가면은 어떡합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그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짓 나사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나사로 시계 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 좀 찍어서 혀 서늘하게 해달라 했을까? 나사로 세상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 다섯 명이나 있는데 그 형제들이라도 제발 이곳에 못 오게 해달라고. 죽은 사람이 살아서 나간다고 그것이 해결될 줄 아냐? 세상에는 이 성경이 있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거기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가족들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거기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은 어차피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욥은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많은 자녀들이 있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시험거리를 줬을까요?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먹을 것이 있으니까 잘 살고 잘 먹고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지 가난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자식들 재산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벌거벗고 왔기 때문에 벌거벗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먹을 것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워하죠? 왜 먼 훗날부터 생각해가지고 장래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죠? 주님 오실 때 다 됐다면서 무엇을 위해서 계획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소망을 어디다 두고? 지난 전도인 수련회 때 이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해가지고 수양간에 엄청난 건물을 짓고 했는데 전국에서 희생을 해서 했습니다. 희생해가지고 건물을 짓다가 주님 오셔도 주님께서 잘했다 하실까 못했다 하실까? 주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어디다 쓸까? 죄 짓는 데밖에 더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지만은 그 모세나 사도 바울처럼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거룩한 이름이 지워진다고 해도 내 친척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온 것을 원한다. 근데 그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안 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데 내가 지옥 가고 아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고 좋겠지만은 나 자신을 봤을 때는 저는 그런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옥 가기 싫습니다.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인데
그래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자녀들, 이 세상에서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품으로 인도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전에는 모를 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했을 때는 아무리 구해도 안 들어주셨어요. 이제는 구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예요. 요한 1서 2장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또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 1서 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것. 자,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약속 보장 받으셨어요? 죽어도 다시 사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그대로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앉아있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에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편 90편에 보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몇 곳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찾았으니까 3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0절.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자, 여기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0절에는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는 천지에 충만하신 분. 32장 17절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 그 시편 90편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 영혼의 아바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는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했죠. 침상길 동안도 놓지 않고 다 보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예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상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조그마한 수고도 기억하셔가지고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마지막 기록하시면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누구 때문에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알아주든 몰라주든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말없이 묵묵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숨어서 하는 거예요. 하면서 불평할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율법에 한 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수없이 듣고 왔잖아요. 실제로 그래야 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지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1획도 안 없어지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죠? 약속은 분명히 지킵니다. 사람은 약속하고 못 지키는 수가 많아요. 연애할 때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 그거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내 사람 만들려고, 마음 살려고 어떻게 하늘에 별 따다줄게 하는 거예요. 별 따다줍니까? 절벽 위에 있는 꽃은 꺾어줄 수도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하늘에 별도 따다주겠다고. 거기 속아가지고 결혼한 사람들 혹 있을 거예요. 알고 속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은 분명히 지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댔습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약속은 분명히 지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1절 신약성경 161페이지.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가로성경은 161페이지입니다.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임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로 태어납니다.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앞을 못 보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은 내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이런 자식을 낳았나? 부모가 전부 다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자식이 죄가 많아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부모가 죄가 많아가지고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부모 잘못도 아니고 자식 잘못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핑계대면 안 돼요. 남자로 태어났습니까?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한때는 저도 여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후회된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언제? 처음 구원받고 교회 가고 싶었어. 그때는 도시락 차들고 출근했습니다. 아내 생각하니까 요즘은 거의 다 아르바이트 하죠. 그때는 아내들 집에서 살림 살았습니다. 도시락 챙겨가지고 남편 출근시키고 방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 해놓고 교회 가면 되잖아요. 교제하잖아. 다 얼마나 가고 싶든지
한 번은 그 기회가 돼가지고 나도 가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가자 하더라고. 가니까 형제들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 자리가 그래도 좋더라고. 앉아있는데 교제할 때는 좋았는데 찬송할 때 좋았는데 간증할 때 좋았는데 들을 때 좋았는데 끝나고 기도는 형제가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안 갔습니다. 부담이 돼가지고 그때 여자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조금 남자로 태어난 것 후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든 여자든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영혼은 똑같습니다. 어린아이 영혼이나 어른들 영혼이나 할아버지 영혼이나 늙지도 않고 변함도 없고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우리 영혼의 아버지를 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나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었든지 있었든지 있는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나는 이 사람 만나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감사해야 돼요. 요즘 세상에 보면은요, 이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갔다가 들어올 때 비행기 타고 따로 타고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만 그런 거 있는 줄 알았는데 가끔씩 교회 안에서 보면 그런 소리가 들려요. 살다가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혼하면 안 됩니다. 저 살아보니까요, 그 사람이 제일 좋더라고. 그래서 이 탈무드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젊었을 때 결혼해가지고 함께 고생하면서 같이 늙어온 그 늙은 마누라 소중한 거예요. 안 바꿔주는 거예요. 함께 살아온 그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한 많은 수가라 사마리아 동네에 우물가의 여인 기록되어 있잖아요. 남편 5명 살아보고 6번째 살아봐도 만족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 육신적으로는 만족 없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만족이 있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으면은 마음에 품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야 돼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면은 비교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 보면은 자기는 열등감 생기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보면은 자기는 교만해지고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참 신묘막체 가지 않습니까? 지금 약간 75억, 76억이라고 하는데 요 좁은 면적에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인데 어떻게 이렇게 모양을 다 이렇게 다르게 만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 보셨어요? 똑같은 사람은 그거는요 수술한 거예요. 딱 보면은 어떤 사람 요즘 코도 보면은 또 비슷한 사람이 있어. 코도 보면은 수술하는 거. 제가 저 거제 있을 때요 재밌는 일이 있어가지고 얘기해 드릴게요. 좀 졸리죠. 이 제가 저녁에 빨리 이제 병원에 갔다가 저녁에 구역 모임을 가야 되는데 급했습니다. 귀 쪽에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외과에 가서 이제 좀 치료받고 간다고 얼른 갔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면은 더 조급해지고 더 바쁜 것 같잖아요. 주차할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주차를 해가지고 병원 보이게 올라갔어요. 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른 병원에 갈까? 아니면은 다음에 갈까? 시간 보니까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느니 막 여기서 기다렸다가 진료하고 가자 제 차례 됐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 귀에 좀 이상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니까 거기 있는 아가씨가 선생님, 선생님은 귀보다 눈부터 해야 되겠는데 하더라고요.
아, 이게 뭐지? 알고 보니까 이 성형외과 간 거예요, 제가. 성형외과. 바쁘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올라갔어. 좋다. 이왕 왔는가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은 눈 밑에 여기 보면은 이 지방기가 있잖아요. 그거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 하는데 얼마예요? 30만 원이라더라. 두 개 하면 60만 원이에요. 원장 선생님하고 언제 날짜 잡아가지고 상담 날짜 잡을까요? 잡으면은 이것만 하라겠어요. 제가 고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저 고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하고 똑같은 사람 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비슷한 사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소경으로 태어났던 어떤 불구자로 태어났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됩니다. 베드로 수제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수님이 불렀어요. 사도 바울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닐 때 목 내놓고 주님 따라간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베드로.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자기도 걷고 싶어서 걷게 해달라 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말고의 길을 칼로 잘라버린 그 베드로입니다. 급하고 와일드하고 정말 믿음이 충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죽을 때가 딱 되니까 비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계집종에게 로마 군인에게 비겁자가 돼가지고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고 난 이후에 자기 고향에 가서 물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때 만난 거예요. 주라고 하니까 벗었던 옷을 입고 그 배를 대놓고 예수님에 갔습니다. 먹을 것이 있느냐? 구운 생선이 있었어요. 그래, 베드로, 네 정말 내 이제 사랑하냐? 자기 입으로 이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 주님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되물었습니다.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매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매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 이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르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를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는 어떠한 죽음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았습니다. 사도 요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갔다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살려준다 해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 할 일을 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시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게 하셔가지고 여기 전주교회에 함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앉혀주셨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처음에는 모르기 때문에 배워야 되죠. 배우고 나면은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말이 됐습니다. 전도인들은 이제 새로운 임원들 계획 세우고 구역 계획 세우고 하면은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 김해교회는 한 25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머리가 아픈데 여기는 얼마나 머리가 더 아프시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실 겁니다. 주여 내가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합니다.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 몇 군데 다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주는 양반 도시라고 그러지는 않겠죠. 경상도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제가 처음 구원받고 어느 목사님이 토요일 날 오시잖아요. 오시면은 그때는 여관에 모셨습니다. 깨끗한데 같이 식사도 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제가 그때 혼자 있었어요. 신앙생활 한 4년 정도, 5년 정도 할 때였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애가 어른 노릇한다고 교회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다가 보니까 1인 2역, 3역 다 해야 되잖아요. 찬양대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구역장도 해야 되고 교회 임원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 보니까 얼마든지 시간 내서 할 수 있겠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평을 드러냈습니다. 속마음은 그래 박영재 하나님 앞에 가면은 상급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해 솔직히 그 소리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교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하더라고요. 그게 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괜히 말을 끄집어내가지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식사를 하시면서 끝날 때쯤 돼가지고 어차피 신앙생활 하려면은 구역에 조그만한 일이라도 하나 맡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때 제가 마음에 딱 와닿는 게 그래 결코 헛되지 않구나. 제가 거기다가 결코라고 집어넣었어요. 주님 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처음에 신앙 구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남의 구원 점검하는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처음에 구원받기 전에 나를 전도한다고 다른 가족하고 한 가정이 우리 가정하고 저수지에 가가지고 저는 낚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전도하는 거 데려갔어요. 애들 데리고.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래 교회 다니면서 술도 한잔 해야지 이 사람이 소주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 다니면서 술도 한 잔씩 하고 담배도 피고 해야지 맹꽁이처럼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해가 되겠냐?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구원받고 나니까 그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시간 지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잘 못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일은 시키면은 무조건 예 해야 됩니다.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요,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 시작해가지고 30주년 돼가지고 그 30주년에 이제 그 무슨 영상을 만들려고 옛날 사진을 이래 쫙 모으면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쓸만한 사진이 없는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진 속에 주인공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못 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게 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여기 계셨던 분들, 제가 포항에서 신앙생활할 때 거기 와서 말씀을 전했던 분들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이 없었으면 그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습니다.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수요일날 말씀 들을 때 보면은 제가 구원받고 그때 찬양대에서 봉사한 사람들 아직도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대도 한번 찬양하면은 계속 하십시오. 저희 교회는 머리 흰 사람이 찬양대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만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에. 노래를 잘해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내 있는 부서든 드러나지 않는 부서든 어떤 일이든 우리는 구원받았으면은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자기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건 하면 됩니다. 화장실에 청소해도 되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청소해도 되고 하고 싶은 건 하면 됩니다. 학생들도 강요해서 하는 것하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 공부하고 싶어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원해서 하는 것하고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켜 사는 것보다 자기가 원해 사는 것,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날 때부터 태어난 소경, 하루살이는 하루만 삽니다. 어떤 하루살이는 비가 올 때 태어난 하루살이도 있습니다. 왜 나는 하필이면 이 비 오는 날에 태어났나? 그런 하리사도 있지만은 비가 오면 어때 하면서 살아가는 하루살이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면은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주면 하고 인정해 주면 하고 칭찬해 주면 하고 아니에요. 화려하지 않지만은 청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작지만은 감사하면서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면서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 했습니다. 그 복음성가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눈물 날 일 많지만은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은 주를 위해서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죽게 드리는 그 삶, 주를 위해서 사는 그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만약에 죽고 그만이라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어요. 죽고 그만이라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은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죽고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 먼저 구원받고 미리 소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1년, 2년, 10년 이래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실 때는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동시에 보십니다. 영혼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잖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거제도에 있을 때요, 거기 이제 요즘은 조선경위가 별로 안 좋은데 그 조선소가 있었어요. 배를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유조선을 만드는 것은 기름 실어 나르기 위해서, LPG선 그 깨서 실어 나르기 위해서, 여객선은 사람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만듭니다. 배를 만들어 놓고 항해를 하지 않으면은 선착장에 정박되어 있으면은 배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만든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은 시험 받을 일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욕먹을 일도 없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의견이 충돌되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매님들이 부엌에서 이제 김장할 때 보면은 음식 만들 때 보면은 간장파, 소금파가 있었댔잖아요. 김에 가니까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설탕파, 물엿파 해가지고요. 그 연말에 저 연극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요? 다 자기가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라. 자기는 그렇게 해왔는 환경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배가 항해를 하면은 날씨 좋은 날도 있고 파도가 많이 치는 날도 있고 비바람이 치는 날도 있고 폭풍이 있는 날도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다 있습니다. 그거 겪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앉아있는 것은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과정을 또 겪어야 될 사람이 또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또 연단하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참으로 그 독자 이삭 하나님 앞에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정말 번제로 바치려고 하니까
참으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가장 귀한 자리에 그분이 원하는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원하시면은 그거 내어드리는 것, 그게 경외입니다.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다면은 뭘 못 바치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제했을 때 통영에 가면은요, 이순신 그 공원이 있습니다. 이순신 공원. 거기 가면은 이순신 동상을 세워놨어요. 생필 즉 사, 사필 즉 생이라고 해놨습니다.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죽고, 죽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산다. 그래서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왜군들을 무찌른 겁니다. 유명한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살려고 하면은 죽습니다. 죽을 각오로 하면은 삽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계셔요, 안 계셔요? 그 믿어져요? 모든 말씀은 다 사실이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그 말씀 믿어져요? 이사야 49장에는 나는 여호와 앞에 종교한 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종교한 자입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종교한 자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 보실 때 종교한 자입니다. 형제자매들이 무시해도 하나님 보실 때 종교한 자예요. 이사야 49장 15절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세상에 자기 속으로 난 자식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잊어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전화번호가요 4915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엄마도 아들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화나면은 때리잖아. 어떤 때는 입을 뒤집어 놓고 죽으라고 때리잖아.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 사구이로 해놨더라고. 우리 아들입니다. 누굽니까? 왜 그렇게 했냐고 물으니까 그 얘기하더라고. 할 말 없죠, 뭐 부모가.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 나오십니다. 이 말씀 읽으면 참 힘이 불끈불끈 나잖아요. 이사야 시편 121편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도 사실입니다. 끝까지 지키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해서 돌아서서 그렇지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8편 14절에는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한다 했습니다. 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시편 23장에는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에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와도 바로 눈앞에 죽음이 와도 마음은 평강이 있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계시잖아요. 혹시 얼마 전에 가족들 중에 미리 먼저 소천되신 분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잠시 후에 다시 만납니다. 주님 오시면은 암송도 했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등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어도 먼저 살아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멀리 남지는 않았습니다. 조만간에 시대적으로는 성경이 봤을 때는 거의 다 됐습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요,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 5년 안에 주님 안 오시면은 교회 안 다닙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5년도 못 채우고 교회 못 나왔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구원 받았을까요? 마음은 그때 아이들, 야, 이 아이들이 중학교 가겠나 싶어서요 교육법 전부 다 해지하고 다 했는데 물론 필요한 데 썼지만은 그 아이가 지금 37살입니다 미리 알았으면 좀 놔뒀을 걸. 그때는 곧 오실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30년이라는 시간이 단축된 거예요. 그만큼 더 단축됐잖아요. 정확한 날짜에 오신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 지구 종말이 온다면 오늘 사과나무 심겠습니까? 100% 온다면 심어요? 그 누가 말했죠? 스피노자가 했습니까? 내일 100% 지구 종말 온다면 오늘 사과나무 심을 사람 누가 했습니까? 그거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희망을 잊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는 연월 일시는 모르지만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하리리.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우리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천국에 가면은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병도 죽음도 없습니다. 고생 많이 했다고 눈에 눈물 닦아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도 봉이 있습니다. 없으면은 천국에 가면은 더 큰 봉이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하고 싶을 때 하셔야 돼요. 교회에 우리 어떤 형제가 있습니다. 올 8월 달에 그 자매가 소천에 됐잖아요. 그 형제 간증입니다. 그 형제도 편도암, 항암 치료하고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몸이 아파 보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하고 싶어도 못 하고 먹고 싶어도 못 먹고 마음이 아픈 것은 언제든지 고쳐 먹으면 되는데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프십니까? 마음 고쳐 잡사요. 몸 아파 보세요.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요. 왜 건강할 때 더 열심히 못했을까? 더 적극적으로 못했을까? 본인은 그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앞장서서 일하면 얼마나 희생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 아픈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와가지고 계신 것 건강하시니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신 날이 다 됐다고 하면서요, 우리 마음은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13장 36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약속입니다. 이거 믿는 사람은 자기 것이 되고 안 믿는 사람은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내가 무서워하냐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먼저 찾는 것보다도 세상 사람들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방백들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 했어요.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 보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에게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형제 자매들이 어떤 때는 나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부부지간에도 좋은 일만 있습니까? 다투는데. 안 다투요? 저만 다투나? 저는 고린도전서 13장만 외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13장 외우고 저희 자매하고 대판 사왔습니다. 그 외워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외워가지고 싸우니까 안 되는 거요. 외웠습니다. 자랑하고 싶었어요. 누구한테는 못하고 아내한테. 듣고 싶었어요. 당신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걸 외웠냐고 이 소리 듣고 싶었는데 외우면 뭐 하나 그러는 거요. 외우면 뭐 하나. 사랑장 외우면 뭐 하나. 맞죠. 정답을 얘기해 줘 버렸어요. 외우면 뭐 하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알아야 되죠.
알고는 이제 행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도를 듣고 잊어버린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해주세요. 잘 해드려야 돼요. 우리 영상 집회할 때 영상에 보면은 두 사람이 이제 노인들 보면은 나중에 다시 태어나도 산다 그래요, 안 산다 그래요? 할아버지들은 다 산다고 하는데 할머니들은 안 산다 그래요. 살아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직접 묻는다면은 산다 해야 돼요, 안 산다 해야 돼요? 살아요, 안 살아요? 예? 대답 못 하겠어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니까 산다고 해요. 산다고 해야 돼. 말이라도 산다고 해야지. 솔직하게 정확하게 얘기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더 안 좋습니다. 산다고 해야 돼. 그래서 연애는 불꽃이고 결혼은 난로라는 말이 있어요. 난로는 땔감이 떨어지면은 계속해서 땔감을 넣어줘야 됩니다. 사랑이 싹싹 식어지면은 위로해주고 좋아한다 하고 당신 이쁘다 하고 음식 맛있다 하고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그런 거짓말은 살짝살짝 해도 돼요. 이제. 그래야 서로 이제 좋은 거요. 진짜 사랑은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산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 구덩이에 딱 넣어놓고 거기서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유혹이 있지만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오로지 두 사람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입고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는 겁니다. 없어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부부지간에 오손도손, 그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바르게 살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다 좋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지나간 것은 과거예요. 잊어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욥기 22장 보겠습니다. 21절로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지나간 것은 다 과거입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마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과거에 잘 살으셨으면 지금도 잘 사시면 되고 과거에 못 살으셨으면 지금이라도 잘 사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예요. 다시 흥하리라. 부모님에게 잘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그러면은 그 유언은 들어줘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9장 16절에 보면은 유언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지만은 죽고 나면은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보겠습니다.
509약 성경 511페이지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이에요. 죽을 날이 임박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 사도들이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유언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켜야죠. 구원해 주신 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날 생각하고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에 사도 바울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억울한 말을 하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하고 슬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은 그렇지 않아요. 칭찬 들어도 괴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요.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근데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해요. 당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불순종하고 도덕적인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괴롭습니다. 그거 계속 감추게 되면은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화인 맞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은 빨리빨리 고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 모습하고 가정에 있을 때 모습하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있을 때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진짜 자기 모습은 건강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그것도 혼자 있을 때 그 시간에 그 돈 가지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면 그게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모습입니다. 아내도 속일 수 있고 자식도 속일 수 있고 부모도 속일 수 있고 남편도 속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형제자매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만약에 그 있다면은 빨리 버리는 게 좋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 속에 죄가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겠습니까? 너희 안에 죄악을 품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했는데 죄악을 품어도 가증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죄를 지어버리면 그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너희 손에 피가 있으면 그 기도 안 듣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하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교제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국 소망 허락해 주시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 허락해 주시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소망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맞이하는 하루하루 남은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여기 머리 숙여 있는 우리 각 사람 가정에 꼭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한 해 마무리 잘하고 오늘부터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영광,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드리는 남은 삶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해 앞서 행해 주시고 우리 모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후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저희들을 영원한 제약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6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